시스치검찰이 유명 케어를 왜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마녀사냥을 하고 했는지가 열심히들은 이유가 아마 지혜부와 같은 불법적인 한행학교 개선을 하기 위한 분위기와 어떤 소위 말하는 먹잇감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인권운동과 평화운동과 이제 국회의원을 정치검찰이 어떻게 나눠져있는지 여러분 똑똑히 보셨을 것인데 오늘 최근에 또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계시던데 어떤 초보신들도 많고 계시는데 요즘 오히려 더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윤명국 의원님 오시고 선물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미일 3국의 걸림돌로 그들이 여길 정도로 확산되고 강해질 줄 생각을 못했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이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이제 3가 단절 방식으로 치우려고 하는가? 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그들에게 걸림돌 취급을 돌멩이라고 표현을 했죠. 정리가 돌멩이 취급을 하는가, 바위덩어리 취급을 하는가, 그 생각을 하고 왜라는 물음표를 던져보면 아,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시민들의 행동이 저들에게 위협이 되었구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의 싸움이 이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저들은 이걸 치우려고 했구나. 우리의 싸움, 우리의 목소리가 저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차단하려고 했구나 라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싸워야 된다는 것. 거기 가장 첫 번째 주인공이 여러분들과 함께 긴 세월을 이곳 부산에서 사셨던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가 5월 2일이 생신이세요. 음력으로 3월 13일이 음력으로 3월 13일 새벽에 태어나셨는데 그게 올해는 5월 2일입니다. 생신일 때 정말 우연하게 제가 자료를 막 찾다가 이 영상을 찾았어요. 좀 섬찟합니다. 저에게는. 자스민은 끝까지 갔다가 아직까지 무지대 안나서 도저히 죽을 수 없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좀 좌절하지 맙시다. 여기에 서서 일문제국으로부터 사진을 받고 우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만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해주지 되기 전에는 절대적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가 저승 불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대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촛불 행동, 촛불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어떠세요? 제가 오늘 부산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의 저 메시지가 내가 지금 딱 나에게 보였던 거, 그거는 네가 김복동으로 살아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부산 촛불행동의 첫 번째 메시지로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도 할머니가 저승 문득까지 갔는데도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다시 돌아왔어.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좌절할까? 좌절하지 맙시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지칠 수 있어요. 좌절하지 말라. 내가 14살에 끌려가서 22살, 한국 나이로 23살에 돌아와서 그리고 94세까지 사시다가 저승부터까지 가는 길이 꽤 멀었어요. 꽤 멀어 가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왜? 지금 한국의 사회가 역사가 되어가는 꼴을 보니 아, 안 되겠구나. 다시 내가 이곳에 서서 싸워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오늘 촛불 시민들과 함께하는 할머니 메시지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저에게 주신 제목이 정치검찰의 마녀사냥과 굴욕적인 한일관계 개선입니다. 근데 이게 박대리가 다 됐나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4.27 판문점 선언이었죠? 네. 그죠?
그런데 그와 관련한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는 안 나왔어요. 기억하시죠? 네. 제가 그날 국회의원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4.27, 오늘은 4.27이었습니다. 저녁에 모임, 저녁 모임을 하면서 오늘은 4.27 판문점 선언 5주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아 그렇네. 한 25명이 모였는데 어느 누구도 그날이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인식하지 않고 사는 거죠.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닥쳐와도 군사적 위험이 우리의 삶 속에까지 속속들이 파고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어느새 우리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우리들의 영토를 위협하는 우리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지경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다. 언론도 조명하지 않고 방송도 조명하지 않고 그날의 그 감격을 그날의 그 역사적인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떻겠을까? 저것은 할머니 2018년 할머니 생신 때였습니다. 4월 27일 전날이었어요. 생신 축하의 상을 마련하고 생일 축하를 드렸을 때 드리고 나서 할머니 이제 그럼 우리에게 화답가 하나 불러주셔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갑자기 옆에 늘 소파 옆에 단일기가 꽂히는데 저 단일기를 빼들고 우리의 소원은 도미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게 할머니가 생일날 당신의 생일날 우리들에게 불러주신 생일 축하상에 대한 생일 축하 잔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어요. 누구보다도 피해자들은 아시는 거죠. 한반도 분단이 존속하는 한 휴전이 계속 있는 한 종전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똑같은 그런 피해를 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오늘의 제목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다라는 심정으로 제가 2008년을 제목으로 제시했습니다. 저를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저 남해 출신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남해 남면 꼭두막이라고 불렀는데 정확한 지역명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두 곡 앞에 있는 꼭두막인데 제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 사진이 탁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찍어주셨는데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제가 왜 이 거리에 지금 서 있게 되었는가. 저 지금 국회에서도 제 삶의 자리는 일종의 거리와 똑같습니다. 안정적인 곳 그리고 어떤 큰 정당 안에서 안주에 있어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늘 거리에 서 있는 듯한 국회 안에서도 그런 자세로 살고 싶고 또 본의 아니게 그런 삶을 살고 있게 되는데 저때만 해도 제 꿈은 시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달리 시인이 되는 꿈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조개껍데기, 고등껍데기를 주워서 그 공작 활동, 숙제로 공작을 했는데 그 만들기는 볼품이 형편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로 뭐 그 본드를 붙였는데 노란 본드가 겉에 이렇게 삐죽삐죽 삐져 나와서 보기도 흉하고 그런데 딱 다섯 줄 그 고동과 조개에서 나는 냄새와 소리를 글로 썼는데 그걸 보고 제 교감 선생님이 유미양은 나중에 시인이도 되려고 글을 참 잘 쓰는구나 하는 칭찬을 하셔요. 그때부터 제가 시인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시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늘을 봐도 낙엽이 떨어지는 걸 봐도 그 시골에 저희 집 조금만 가도 사람들의 죽음이 묻혀있는 묘뚝들이 있었는데 그 묘뚝 앞에 가서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것도 시를 쓰기도 하고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고 있었던 일을 약간 시적으로 그러니까 폼을 대는 거죠. 이미 폼을 그냥 그 칭찬 한마디에 온갖 폼을 가져갔습니다. 신이 되었다라는 그런 폼을 실제로 이제 글짓기 대회를 나가서 상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을 받으니까 더 제가 공부가 되어서 나는 그래 신이 되면 나는 정말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제 꿈이 한번 바뀌는 전환점이 옵니다. 저에게 그게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생활 그 기록 조사표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꿈은 뭔지 이게 등등 쓰는 게 있었는데 한번 현모양처를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꿈에다가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책이 저한테 딱 선물로 오냐면은
한 여자 목사가, 그것도 맹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겪었던 서러움, 한국 교회 내에서 여자가 목사가 되어서 산다라는 그 힘들, 그것을 수기로 쓴 책이 있었어요. 원동이 들 때까지 라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거는 저에게 하나 물어봤어요. 그때 저에게 아,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네? 흉모양천합니다.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네? 하는 그 약간 찌릿함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제 꿈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바뀌어요.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모님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걸어가는 것도 오리를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저는 제 그 시야 속에는 없었어요. 근데 부모님을 조르기 시작해서 농부였던 부모님이 그냥 이삿짐을 싸서 어디로 오냐, 수원으로 이사를 갑니다. 중3 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한 꿈 때문에 그 부모님은, 농부였던 부모님은 이삿짐을 싸서 도시로 와서 도시 빈민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운전에서부터 저희 부모님은, 엄마는 유치원에 그 지금 식당 노동자, 식당에서 요리사가 되기도 하고 온갖 안 좋은 일을 다 하죠. 힘든 일들을. 자식들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졸업을 하고 공부 좀 더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진학해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무엇을 만나느냐, 1988년 얘기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저 청년들은 그때 뭐가 있었지 그러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은 기억하시죠? 월드컵이 있었다는 1988년도에 뭐가 있었을까요? 서울올림픽이 있었어요. 전두환이 집권하고 나서 그 군사독재 정부 하에서 계속 국가의 인식 이런 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시도를 꿈꾸죠. 그렇게 해서 서울올림픽을 유치시키고 노태우가 되자마자 또 그 또 다른 그런 일들을 쭉 진행을 해가는데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88년도에 여성들이 어떤 운동을 시작하냐면은 기생관광이, 여기 부산도 포함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기생관광이 가장 성행했던 지역, 제주도에서. 제주도, 부산, 경주, 서울이 기생관광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가장 성행했던 제주도에서 여성들이 세미나를 해요. 국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가 되기 시작했고, 마침 제가 그 당시에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냐면은, 한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기생강강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의 사회집을 책으로, 타이핑을 열심히 해서 책으로, 자료집으로 펴내는 일을 했는데 그 사회집을 타이핑을 하다가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부끄러움과 또 다른 건 분노와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주로 기생강강의 피해자가 되신 분들이 누구냐면은 저처럼 농촌에서 자라서 꾸민학교 졸업하고 도예지로 돈 벌러 공장에 치즈가러 갔다가 돈 좀 더 줄게, 너 월급 좀 더 많이 받는데 소개해 줄게 라는 꼬임에 따라가봤더니 일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기생관광 피해자가 됐고 또 더러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그 미군 기지촌의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성매매 피해자가 되는 그런 사실을 제가 사례집을 타이핑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수치, 분노. 그리고 아, 나는 그래도 게임 부모 덕분에 딸도 공부해도 좋다 라는 인식으로 도시까지 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내 친구들은, 이 친구들도 나와 동시대를 살았던 친구들인데 이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몰랐다라는 현실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기생관광 반대 피켓팅에도 나가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저를 일본군 미안한 문제 해결 운동에 참여하게 만들어줬어요. 이때가 1992년도입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아, 이거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아시아 피해국의 문제였구나. 점점 더 활동을 펼쳐가면서 목사가 되려고 했던 제 꿈을 접습니다. 그래, 나는 거기에서 이 할머니들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런 제 결심을, 이것도 1990 거창에 살아계시는 할머니인데 최순남 할머니라고, 우리 김복동 할머니하고 굉장히 중요한 인연이 있어요. 마지막 귀국선을 타고 올 때 배에서 만난 할머니십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국회의원의 활동의 모습이고, 국회의원이 활동되기 이전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3년 동안 어마어마한 폭, 뭐 거의 뭐 융단 폭격과 같은 화살을 맞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이 아, 난 오늘 죽어야겠다. 아침이면 내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감당하지? 내 국회의원 회가 535 밖에는 또 50명이나 되는 기자들이 내 출근하는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아이들에게, 그 기자들에게 내가 웃으면서 맞이해야 되나? 거의 지옥 같은 얼굴로 출근을 합니다. 아침 7시 반에 딱 사무실에 들어와서 창문 열고 보죠, 바깥을. 그 바깥 세상과 국회의원회관 안에 있는 제 삶이 너무나 괴리된 듯한 느낌, 따로 붕 떠있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매일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살아야지. 그때 제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동기를 줬던 분이 누구였느냐? 피해자였습니다. 우리 김복동 할머니가 14살에 끌려가셔서 양산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시모노세키 쭉 끌려가셔서 마지막 중국 광동에 도착했을 때 육군 그 장교들 쭉 앞에 나와서 줄을 서 있고 앉아 있고, 끌려온 여성들을 모험 건사를 합니다. 갖고 왔던 거 다 내놓게 하고, 그리고 성병 검사를 하죠. 그리고 그날 밤에 자기 자신을 성병 검사했던 아버지 뻘대는 군의관이 밤에 들어와요. 그리고 김복동을 성폭행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날도 얼마나 거부하다가 할머니 표현에 빨을 얼마나 맞았는지, 이 뺨이 내 살 같지 않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 폭력 끝에도 할머니는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건물이 3층짜리였대요. 3층짜리 위로 죽으려고 올라갔더니 자기 자신처럼 죽으려고 올라온 여성이 딸아이가 두 명이 있었대요. 다 자기처럼 어린 아이였대요. 14살, 15살. 그런데 세 명이 죽기를 결행을 하는데 죽는 걸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에 실려가고 미세척을 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엄하게 폭력을 당하고, 그때 김복동 할머니가 결심했던 것, 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버텨야겠구나.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용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 수용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그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되시죠? 그래, 다 수용하자. 너희들이 뭐라고 그러고 나 다 수용하자. 살아남자.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났어. 다 수용하자. 그래, 내가 다 수용하자. 너희들, 나 감옥에 보내고 싶어? 나 감옥에 가줄게.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그러나 그건 아니야. 나 버티겠어. 끝까지 버티겠어. 내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는 건 못하게 하고 싶어? 그래, 나 여기서 일하지. 이 자리에 서서 나도 할 수 있어.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옆을 보니 또 옆에 동료들이 신음하고 있어. 옆에 동료들이, 어떤 분은 목숨을 끊고 어떤 친구는 정신질환자가 되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두 달 동안. 또 어떤 친구는 우울증 약을 먹어. 제 동료들이 그런 삶을 지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옆을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버텨야 되겠구나. 버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감싸 안아야 되겠구나. 수용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텼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부활을 한 몸으로 다시 나타난 거예요. 하여튼 그 숱한 세월을 이기게 했던 분이 누구였느냐? 제가, 우리가 피해자를 위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었다는 거. 결국은 피해 당사자들이 우리 사회의 아픔을, 상처를 깨닫고 위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힘내자, 좌절하지 말자 하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희망을 잡고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가 피해자를 위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었다는 거.
결국은 피해 당사자들이 우리 사회의 아픔을 상처를 깨닫고 미워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힘내자, 좌절하지 말자 하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희망을 잡고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 장에 섰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이 운동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나 지금 어떤 현실이 일어나고 있느냐, 진실이 부정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 지금 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부정당하는 진실, 30년 동안, 아니 78년 동안 피해자들은 목소리를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당하는 진실. 이건 군함도입니다, 여러분. 군함도가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됐잖아요, 그죠? 근데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우리가 굉장히 반대했어요, 피해자들이. 왜? 이곳은 강제동원의 역사가 그대로 서려있는 곳이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은 강제동원의 역사는 싹 빼고 이것을 산업근대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미화시킬 수 있느냐 라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러자 유네스코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자, 이곳에서 진행되었던 강제동원의 역사도 국민들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라. 어떻게 산업이 근대화되었는지 라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있었던 역사도 공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라는 것을 건설해서 박물관이죠, 일종의. 그것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굉장히 많이 배우러 가고 있어요. 지난 3일절에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신청해서 갔더니 저희들에게 한국말로 된 유익물을 나눠줬어요. 제가 3월 4일날 여름 촛불 집회 때 발언했던 거 기억하시죠? 누가 역사를 날 줄 아는가? 바로 일본 정부,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전시관에서는 누가 역사를 날 줄 아는가? 바로 피해자들이 날 줄 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강제 노동을 갔던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곳은 지옥섬이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지옥성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공간에서는 싣고 있어요. 강제 노동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이 공간에서 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앞에 불이 꺼질까요? 그것에 대해서 강제 동원의 역사에 대해서 싣고 있는 전문 연구 논문집들, 학술지들, 그리고 언론들, 이것을 다 가짜 뉴스라고, 네, 고맙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그곳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일본 사람들의 그 당시에 군함도에서 있었던, 군함도에 있었던 유치원생이었어요, 이 사람들. 그 당시 유치원생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뭐라고 조선 강제 노동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있냐면은, 이때 당시 조선은 일본이었다, 따라서 차별이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임금도 다 줬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말이 누가 역사를 날 줄 아는가? 여러분, 누가 역사를 날 줄 압니까? 일본. 그죠? 역사를 날 줄 아는 건 일본 정부예요. 이것을 일본 정부 시설로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광산이에요. 일본 정부가 한번 맛을 봤어요. 군함도를 유네스코에 등재했더니, 야, 역사가 이렇게 미워내는 거 정말. 그곳에서 그 안내하시는 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쭉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듣는데, 제가 일본의 청소년이라면 애국심이 막 생기겠어요. 와,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 그렇지, 그곳에는 강제동원은 없었지. 그런데 누가 강제동원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해? 이런 생각이 막 생겨요. 제가 일본 사람이라면 정말 그랬겠어요. 근데 저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그곳에 갔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는 것마다, 설명하는 것마다 물음표를 던지고 들어서 그나마 저런 것이 보였지, 일본 사람들이라면 그대로 믿겠구나, 아 오히려 조선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현재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것은 사도강산인데요. 사도강산에는 조선 사람들 약 1500명이 넘는 분들이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조선 사람들이 있었던 현장이 다 남아있어요. 조선 사람들이 썼던 기숙사, 공동 부엌 등등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계속 노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느냐, 거기에는 일본 여성들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사는 기숙사는 따로 있었고 그런 시설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터들이. 근데 어느 한 곳도 조선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라는 이전표도 다른 여러가지 표시말들이 있는데 그것만 쏙 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유네스코에 다시 등재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번 정부가 하고 있어요. 막아야죠, 그죠? 막아야 됩니다. 강제 동원의 역사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를 쓰고 있냐면은 이것도 사도 강산의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에요. 그럼 이걸 뺐습니다. 왜? 이걸 넣으면 조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강제 노동을 했다는 역사까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쏙 뺀 거예요. 이건 뺀 채 에도 시대, 그 이전의 시대 것만 근대 산업 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시도.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조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강제 노역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바라는 일본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고 한국의 민족문제연구소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 연대해서 하고 있고요. 국회도 저를 포함해서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반대 의원 모임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보여드린 것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공식 시설들이죠. 마찬가지 일본은 UN에서도 지난 1월입니다. 다 3월 16일 그날의 이전부터 한번 보시면 1월 UN에서 일제 징용은 강제노동 아니다 라고 공식 답변을 합니다. 일본 정부 대표가.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의 단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유엔에 간섭하고 있어요. 유엔은 1992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 문제로 보고서에 싣고 있어요. 결의문도 권고도 성노예 문제로 다 보고하고 있어요. 밀리터리 섹슈얼 슬레이브 간첩행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일본 정부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2015년 12월 한일 합의 때도 한국 측과 합의했고 양국이 합의에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 이후에 한국 정부는 사실은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정부예요. 이런 일들을 일본 정부가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3월 9일 딱 7일 전입니다. 3월 16일 그 참사로부터 일주일 전이에요. 일본 국회에서 일본 외무상이 하는 답변이에요. 강제 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부정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부정해요. 그런데 3월 16일 도쿄 한일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일이 있느냐? 기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정부는 구호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 제3자 문제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표현이 뭐예요? 저 표현 역시 강제 동원이 아니었다는 표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군을 삭제해요. 그들이 욕쓰는 우리는 반대했던 따르정 군대군, 종군이라는 말도 삭제합니다. 그냥 위안부, 그 뭐예요? 여성들이 스스로 돈 벌기 위해서 몸 발로 박탈하는 의미를 그런 방식으로 용어 속에서 녹여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한반도에서 그냥 동벌로 왔다 노동자들이 그 표현이에요. 이 옆에 누가 써 있었어요? 윤석열이 써 있었습니다. 아무 반대도 아닙니다. 저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오히려 구성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발언을 하죠. 자, 이거는 2010년 일본 도쿄. 그러면 2010년 영상이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건 곧바로 지금 우리의 인식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한일의 과거사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만 이 문제가 제대로 자리 잡히면 이건 해결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 운동의 30년을 보면 이미 한솥에서 일본과 한국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 미국이 한솥에서 끓고 있어요. 과거사와 이 한미의 관계는 결코 떨어지려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한일의 과거사가 아니라 한미일 과거사라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보지 않으면 과거사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후 78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것을 역사 속으로 해서 좀 볼게요. 자, 일본의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명백하게 범죄 주체가 누구예요? 일본이죠. 그죠? 범죄 주체입니다. 일본이 범죄 주체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가짜야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피해자들의 증언도 가짜가 아니지만, 그들 이 일본군 위안 문제가 일본 국가의 범죄라는 것은 이미 피해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일본군 병사들의 증언으로 그리고 일본군 문서로 그리고 구연합군의 기록으로 이건 일본군의 선교의 범죄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볼까요? 왜 이런 흉악한 일본군 위안 제도를 설립했는가? 그 이유는 이와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문서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강간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천만에.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두 번째,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문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병을, 누구 성병을 보호하기, 여성들의 성병을요? 아니. 일본 군인들의 성병을 예방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전력도 손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 세 번째, 군인들의 사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것도 왜요?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네 번째, 군 기밀 유지, 스파이 방지를 위해서.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일본군 분야에서 오로지 일본의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많은 것을 점점이 다 위안소, 일본군이 세운 위안소,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수많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안소를 설립해요. 이게 일본군 위안 제도였습니다. 여성들을 모집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냥 민간인이 알아서 모집했을까요? 정말. 이게 1938년도 문서예요. 군부가 직접 명령에 의거에 통첩합니다. 이 38년 문서가 발송되기 이전에는 군부가 어떤 것을 파악하고 있었냐면 각 지역마다 인신매매 집단들이 나타나서 여성들을 모집하고 등등 그래서 민심이 좋지 않다라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린 것이 뭐냐. 앞으로는 박영군이 통제하고 여성들을 모집할 때도 이와 같이 해라. 그 지방의 헌병, 그 지방의 경찰 당국이 긴밀히 연계해서 여성들을 모집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일본 우익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용한 줄 아세요? 여성들을 오히려 보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서를 빌려서. 이 문서 속에 여러분, 여성들을 보호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명령의 의거에 통접하는 이 문서야말로 여성들을 모집할 때 군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또 하나, 여성들을 이송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군부가 발급한, 일본 정부가 발급한 문서를 가지고 일종의 비자예요. 저걸 가지고 전쟁터로 여성들이 배치됩니다. 운영과 관리는 누가 했을까요? 민간업자들이 알아서 했을까요? 정말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군부가 직접 직영한 위안소, 그러나 민간업자를 관리자로 이용한 위안소, 또 때로는 민간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이용한 위안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직접 군부가 설사 그런 형태라 할지라도 억자가 경영하고 있는 경매도 완전히 군이 통제했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또 위안소를 이용하는 규칙이라든가 요금, 시간, 위생관리, 격리 등에 이까지 모든 것을 군이 지시를 하고 이미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자유로울 게 없어요. 위안소 규정도 붙입니다. 벽면마다 각 위안소만 이런 벽면에 위안소 규정을 시켜요. 30분 이상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모든 군인들에게는 돌격 1번이라는 콘돔을 배급을 합니다. 짜증나. 나중에 전쟁이 만약에 콘돔이 부족했어요. 그럴 때는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콘돔을 씻어서 재사용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군인의 일기에서도 여성들이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었는가 드러나요. 저 일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성들은 성폭행한 행위 자체를 조선 정권에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쟁과 비유해서 여성들의 성폭행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저 이 사진들은 드러난 미안스 모습들이고요. 전쟁이 끝난 게 어떻게 했을까? 일본군과 역시 전쟁이 끝난 후에 일본군과 미국과 피해군의 범죄가 뭐 어느 하나 가볍지 않아요. 톱니바퀴 돌듯이 돌아가면서 지난 78년을 이 범죄를 은폐하는 행위로 계속 와서 2차 3차 피해를 지속시킵니다. 미국은 범죄 사실 은폐하고 범죄자를 불처벌하고 면책해요.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은 마찬가지 범죄를 은폐하고 부정하고 미어차는 책임 부정 지속제까지 피해를 침묵하고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까지 하고 그리고 사적인 책임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전쟁이 끝난 게 어떻게 했을까? 일본군과 역시 전쟁이 끝난 후에 일본군과 미국과 피해군의 범죄가 뭐 어느 하나 가볍지 않아요. 톱니바퀴 돌듯이 돌아가면서 지난 78년을 이 범죄를 은폐하는 행위로 계속 와서 2차 3차 피해를 지속시킵니다. 미국은 범죄 사실 은폐하고 범죄자를 불처벌하고 면책해요.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은 마찬가지 범죄를 은폐하고 부정하고 미어차는 책임 부정 지속제까지 피해를 침묵하고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까지 하고 그리고 사적인 책임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죠. 첫 번째, 미 연합군의 책임입니다. 다 이게 미군이 기록한 거예요. 밑에 그 사진을 보시면 저 1944년 9월 13일 밤에 미군이 기록한 건데요. 촬영을 했어요.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 30명을 총살하고 불태웠다 라는 미 연합군의 기록입니다. 우리 진해에서 끌려가셨던 정성호 할머니는 내가 있던 미안소에 여성들을 한 명 한 명씩 방공호에 데리고 왔다. 그리고 한 명씩 죽였다. 탕탕탕 총소리가 났고 네 차례가 되었는데 연합군이 마침 폭격을 해서 난사를 나왔다. 우리 황동주 할머니도 20명 중에 7명이 남게 됐는데 모두 다 아파서 나 혼자 도망 나왔다. 김복동 할머니도 30명이 쭉 같이 다녔는데 결국 나 혼자 나왔다. 29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우리 김학순 할머니도 나는 중간에 먼저 도망을 쳐서 살아남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었을 것이다. 왜 피해자들이 겨우 240명만 신고를 했을까? 남쪽에서. 북에서 왜 217명만 신고를 했을까? 둘이 합쳐도 500명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전쟁이 끝난 후에 이처럼 일본군이 여성들을 그 전쟁 범죄 은폐하에서 죽이거나 그대로 버리거나 했다는. 그리고 연합군이 실제로 일본 여성들인 줄 알고 침략해오면서 중국과 러시아군에 의해서 많이 총을 맞아 죽기도 합니다.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을 총을 가지고 사용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연합군이 올 때 일본군을 대신해서 총을 맞아서 희생되었던 분들도 바로 조선인 위안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은 바로 미군이 기록한 거예요. 보시면 여성의 시신을 불태운 모습이고요. 그리고 네, 불태운 모습이고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때리는 모습입니다. 저걸 누가 기록했느냐? 미군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세기 동안 자크를 지합니다. 여기에 문제 본질이 있는 거예요. 저거를 바로 일본의 전쟁 범죄로 전쟁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급히 문서로 자크를 채워요. 그 다음 자크를 채운 사람 볼까요? 이것도 다 미군의 포로 신문보고서입니다. 전쟁 때 버려졌던 여성들은 미군의 포로가 된 여성들이 있었어요. 신문을 받아요. 이게 오키나와 미군 포로 수용소, 버마 포로 수용소. 그렇게 해서 신문을 받고요. 포로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경상남도 뭐 주소 어딘지 앞에 모양까지 심지어 몸무게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도 역시 극비 문서로 자크가 채워집니다. 맥아더는
특별정보조직 ATIS라는 조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ATIS는 연합국 총사령부 내에 돼 있었고 남서태평양 지역의 사령부 안에 돼 있었어요. 근데 이 ATIS들의 임무는 주로 누구였냐, 뭐였냐면은 포로 신원 순서 보고서 작성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120호, 이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보고서입니다. 120호, 이것을 작성을 해요. 이 문서 속에는 일본군이 어떻게 위안소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었고 여성들이 주로 어떤 여성들이었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역시 자크가 채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본의 전쟁 책임과 관련한 보고서가 제72호 보고서가 따로 있어요. 내가 들어 사용 작성한. 그런데 이것은 전쟁 책임의 보고서도 쓰지 않고 별도로 여성의 위안시설로 일본군의 위안시설, 편의시설로 별도로 120호가 작성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문제를 전쟁 책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국제전범재판소를 미국이 열 때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전쟁 책임으로 다루기 위한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미 늦어요. 늦어서 역시 전쟁 책임으로 이 문제는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역시 반세기 동안 급기 문서가 되어서 자크가 채워져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남북의 신고한 할머니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미국 포로 수용소 병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반세기가 지나고 2000년도에 들어왔어. 이 KBS가 발견한 건데요. 미국 태국 포로 수용소 내에 조선인 위안부가 1500명 있었고 실제로 463명의 명단을 발견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기록했느냐? 미국 전략정보, 현재 미국 CIA의 전신입니다. 다 작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극비로 채워서 역사 속에 은폐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극비 문서에서 해제되어서 비로소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근데 이 문서조차도 민간인들 노력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다. 자,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이 본 사진이죠. 그죠? 제가 앞에 4.27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4.27 판문점선언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또 하나 미국 신앙이 있어요. 남북이 이것을 힘을 합쳐서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인권 침해 문제 완전한 얘기는 사실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져요. 그 원상회복 조치란 건 뭐예요? 사실 13살, 14살, 15살로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원상회복 조치인데. 일제 식민지 되기 이전에 일본 정부가 원상회복 조치라는 거는 우리가 식민지 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놔야 돼. 분단되기 이전의 상황. 그리고 역시 여성들이 끌려가기 이전의 상황. 근데 기로노 할머니가 13살에 평양에서 끌려왔지만 지금 평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 북에 살아계시던 217명 중에 많은 분들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수원이 고향인 분도 계셔요. 하지만 그곳에 살다가 고향을 그리면서 돌아가셨어요. 분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원상회복 조치의 또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장벽인 거죠. 이 여성들에게 원상회복 조치는 이 분단이 무너지는 것, 없어지는 것. 그래서 집으로 예전처럼 식민지 되기 이전에 여성들이 끌려가기 이전의 시대로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도 가고 또 서울에 오고 싶으면 서울도 오고 하게 만드는 그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죠. 근데 이 사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임신한 위안부가 있습니다. 박영신 할머니. 박영신 할머니 있어요. 내가 이 여성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에서 가보면
그런데 이분은 마침 마지막에 중국군에 의해서 포로가 돼요. 그리고 46년에 고향 남극에 도착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이동 경로가 발견이 됐어요. 확인이 됐어요. 아, 그래서 할머니가 직접 위안소가 있던 곳까지 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한 분 할머니, 우리 이웃 할머니, 우리 지역의 할머니셨던 김복동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가 1992년 8월에 아시아연대회에서 증언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 모습이 제가 92년 3월에 만났던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해방 이후에 엄마가 하도 결혼을 해서 억지로 중매진양에 보내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던 모습이시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어떤 삶을 사셨느냐. 14살에 보셔요. 할머니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건 돌아올 때 이동 경로는 지금 없어요. 끌려갈 때만 이동 경로예요. 양산에서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서 시모노세키에서 대만으로, 대만에서 중국 강동으로, 강동에서 말레이시아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자바섬으로, 그리고 스마트라섬으로 마지막에 싱가포르 방콕으로 옵니다.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누가 가지 않았더라면?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죠, 사실은. 바다만 떠나도, 내가 살던 동네만 떠나도 지난주에 그랬죠. 그런데 이 여성 같은 경우 저희가 이거 확인해낸 거예요. 일본군의 침략 경로에 따라서 할머니가 끌려갔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마지막 싱가포르에 있을 때, 아, 군인들이 오지 않대요. 아, 이제 전쟁이 끝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십자 표시랑 트럭이 딱 하나 오더니 이 여성들을 다 태웠어요. 자기가 있는 미얀마 30명이 계속 같이 다녔답니다. 그런데 적십자 완장을 채우고 나서 이 여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제16사령부 내 제16군 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그곳에 갔더니 간호훈련을 시켜서 일본 군인들을 간호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피검사를 하고 혈액형 검사를 한 거죠.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고 오는 일본 군인에게 헌혈을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해. 나는 위안부로, 간호부로, 그 다음에 그 적십자 비닐봉지에 분간하는 도구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적십자 완장을 채우고 나서 이 여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제16사령부 내 제16군 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그곳에 갔더니 간호훈련을 시켜서 일본 군인들을 간호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피검사를 하고 혈액형 검사를 한 거죠.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고 오는 일본 군인에게 헌혈을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해. 나는 위안부로, 간호부로, 그 다음에 그 적십자 비닐봉지에 분간하는 도구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피해국의 책임을 하나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조, 왜 구조하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들을 하죠. 그죠? 그런데 240명 피해자 중에 여러분 누가 한 명이라도 구조되어서 왔을까요?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당시를 떠올려서. 제가 어릴 시절만 여자 무슨 공부를 해라는 이야기를 하는 저희 시골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저희 큰아버지 같은 경우는 무슨 딸내미 공부시킨다고 무슨 농토를 버리고 어디로 가? 저희 아버지가 막내여서 그렇게 혼을 냈었는데 상상해보세요. 1945년 전쟁이 끝났어요. 그 딸내미를 어디로 갔는지 누가 혹시 부모가 구조하러 가거나 정부가 누구를 보냈을까요? 없었을 것 같죠? 없었을 것 같죠? 자신이 없어요? 있었어요. 딱! 우리의 멋진 김복동 할머니입니다. 14살에 공장에 간다고 갔는데 전쟁이 끝나도 집으로 안 와. 그러니까 엄마가 사촌 이종 사촌 형부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종 사촌 형부가 일본에 있었어. 그래서 그 공장에 가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장에 갔더니 그런 여자들이 안 왔대 아예. 그러니까 그 사촌 형부가 그럼 어디를 갔을까요? 그 남양군도 쪽으로 가봐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쭉 하고 갔더니 어디까지 갔느냐? 제 16군 병원에 그런 여자들이 있다더라 라는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이곳에 가서 김복동을 만나요. 야, 복동아, 누가 너 만나러 왔어? 라고 갔더니 얼굴도 모르고 사진을 하나 갖고 왔더래요.
어릴 때 찍었던 그 사진을 갖고 와서 여기 복동이 딱 봤더니 아 세상에 거기서 이종 사촌을 만나서 사촌 형부를 만나서 이 복동이라 여기 우리 복동 할머니예요. 제 16군 군병이 있다. 이 복동 할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오느냐? 저기가 마지막 귀국선이 지금 고향으로 간다. 그래서 그걸 타고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당시 이 제16군 병원에 있었던 여자들의 명단을 기록해요. 그 여자들 명단이 299명입니다. 299명의 그 명단이 쭉 있는데요. 김복동. 복받을 복자의 아이도 이름이 있어요. 298명은 어디 갔을까요? 누군가요? 아직도 미 연합군의 마지막에 남아있던 이 여성들은 제16군 병원에 있었던 이 여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마지막 기국선도 타지 못했던 이 여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간호부로 위장되어 있었던 이 여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살았을까? 돌아가셨을까? 실조 그 사건입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그나마 김복동 할머니처럼 돌아온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은 몸에 외상이 있었습니다. 외상이 없어서도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 여성들은 환양년이라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꼬리표였어요. 그리고 사회로부터 차단됐어요. 부산 출신 윤두리 할머니라고 있습니다. 부산 연도에 제일 위안소가 있었어요. 그곳으로 끌려가면 답입니다. 이 할머니에게 그 얘기를 해요. 할머니가. 차라리 내가 머무는 곳이었으면 나았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문 이 너머로 도망가면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멀리 자기가 모르는 곳에 있으면 도망가는 마음대로 포기를 할 텐데 그곳에서 윤두리 할머니가 위안소 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해방되고 부산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산으로 이사를 가서 울산에서 삽니다. 왜? 부산에서는 내가 위안부였다는 걸 다 알 테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울산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교회를 팍 끊으셨어요. 무슨 왜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 새벽 기도를 끝내고 딱 내려오는데 계단에서 두 권사가 자기를 향해서 수근덕수근덕 저 할매가 정신자 같은 그 할매라고 하는 수근덕 고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 발길을 팍 끊어요. 제가 할머니가 처음에 신고하고 나서 92년도에 할머니 집을 방문하면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담배를 미안할 때부터 대부분 할머니 피셨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기억해요. 제 딸아이 이제 막 낳고 막 딸아이가 이제 인형하고 놀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남편은 감방 속에 있느라고 아빠 노릇을 못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친정에 제가 우리 딸아이를 데리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뾰뾰가 칼칼칼 웃는 그 인형이 있었어요. 플라스틱 때문에. 그 인형을 사서 저에게 일부러 내려오라 그래서 왜 할머니가 오라 그러나 그래서 갔더니 그 인형을 준비해 놓고는 손녀 당신에게는 손녀니까 손녀 주라고 그걸 주셨어요. 근데 그날 밤 제가 할머니랑 하룻밤을 자는데 저는 새벽기도 피곤하게 하고 또 새벽기도까지 못 가야 되나 싶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할머니가 새벽기도로 혼자서 다녀오셨어. 그리고 이제 속이 타니까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담배를 한 대 푹 보고는 깜깜하니까 담배불을 잘못 끄셨던 것 같아요. 약간 카페도 타는 냄새가 팍팍팍 드시더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시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수담배를 드시면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 할머니에게 종교를 뺏었던 건 누구냐? 한국 사회였다.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서 여전히 수군도 그렸던 위안부 피해를 갖다 놔서 머리에 칼집으로 내리쳐서 만약 뭉터 거부하다가 어깨가 탈골되어서 탈골된 상태로 평생을 살아셨던 분, 아예 팔에 일본 군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서 목욕탕도 못 갔던 분, 북한에 계셨던 할머니 온 배에 아름다운 문신도 아니고 흉악한 문신, 칼자국, 담배불 지진 자국을 보셔요. 담배불 지진 자국에 칼길이 있을까지 있어요. 온 몸에 점으로 문신을, 이건 고문이죠. 이건 문신이 아니죠. 문신을 이 정도로 이렇게 점점이 새긴다는 것은 이건 고문인 거죠. 이걸 그대로 평생 사셨던 분. 우리 부필기 할머니는 전쟁이 끝나고 반세기가 지나서 만났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일본 군인들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도망을 칩니다. 목욕병 환자. 혹은 검찰들이 이걸 봤으면 침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머니를 정결히 꼬셔서 윤미향 꼬셔서 집어넣겠다.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기로독 할머니 머리입니다. 13살에 끌고 가서 술 취한 자구가 첫날밤 들어왔어요. 옷을 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더니 칼치에 내리쳐서 8cm, 10cm 된 풍토가 있습니다. 머리, 피가 철저히 흐르고 그 상태에서 여성은 강간했어요. 이 여성은 마약 중독자가 돼 있었어요. 반세기 동안 마약 중독자로 사십니다. 이게 해방 이후에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상적 책임으로 국가도 어느 누구도 가해자도 미군도 한국 정부도 돌봐주지 않은 상태 피해자들이 할 수밖에 없던 세상입니다. 다른 한편 어떤 세상이 벌어지느냐? 바로 과거가 답습이 됩니다. 반복이 되죠. 역사를 잊은 민족이 민을 얻다. 일본 얘기가 아니죠. 우리 얘기예요. 그거는 그게 바로 오늘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미국 기지촌 여러분, 우리 저도 그랬어요. 미국 기지촌에 성매매 피해자라는 여성들 손가락 들였습니다. 그죠? 양각시, 양색시, 양공주 등등 더러운 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렇게 이 여성들 손가락 들였어요. 근데 누가 손가락질 받아야 됩니까? 이런 제도를 운영한 건 한국 정부였어요. 정부가 책임져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죄해야 하고 배상해야 되는 거죠. 근데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고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진실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정부는 배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문제. 양보하시. 기사 제목 보이시죠? 우리나라 기사입니다. 여러분, 기생파티를 기생만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로이터 통신의 기사입니다. 한국 관광 안내양이 1,500명인데 일본인 접대원부에 종사하는 사람이 8,000명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한국에 가면 가장 최저의 돈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일본의 언론 보도예요. 그리고 일본 관광회사들의 광고 문구를 보세요. 73년 7월 10일 기사를 한번 보세요. 일본 관광객들은 마치 전시에 일본군 결사대와 같아 보입니다. 그들은 한 손에 호텔방 열쇠를 들고 한 손으로 기세를 붙잡고 마치 경기대 선수처럼 호텔방으로 들어가 보입니다. 73년 7월 10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런 게 해방 이후에 한국의 역사였어요. 부정당하는 역사는 그저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네? 부정당하는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은 필연적으로 그런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톱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기생관광반대운동을 1963년부터 시작했고요. 이 기생관광반대운동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을 방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7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양심수석방운동이란가 등등 굉장히 긴급조치 위반 그 피해를 돕기 위한 운동이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78년도에 드디어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이우정 대표가 구속까지 체포돼서 즉 기생관광 반대운동이 쫙 물밑으로 들어갑니다.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압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80년도 넘어서서 다시 문제가 제기가 되죠. 이게 운동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일본군 위안 문제의 운동이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못했어요. 아시죠? 그렇죠? 역사에서 배워서 운동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또 한국의 오늘의 현실에서 역사가 부정당하고 계속 과거 역사가 반복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과거를 본 겁니다. 그게 일본군 위안 문제의 운동이에요. 제주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과 관광문화라는 굿즈 세미나에서 동시대를 살았던 한 연구자가 자기가 답사하면서 배웠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강연을 해요. 그곳에 참석해요. 일본 사람들도 깜짝 놀래고 한국 사람들도 깜짝 놀래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라고 예수님이 그 당시를 회상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역사를 만드느냐. 그 운동이 노태우가 한 포인트를 찍습니다. 한 점을. 1990년 5월에 노태우가 방위를 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뭘 이야기하느냐? 일부강에게 강제징용, 유해 귀환 명단 등을 얘기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단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보도가 돼요. 보도.
일본 모토오카 쇼지라는 사회당 의원이 1990년 6월 6일에 일본 국회에서 질문을 합니다. 혹시 그때 그 명단에 여자들 명단도 있었느냐, 위안부 명단도 있었느냐 라고 했을 때 일본 정부가 어? 그건 국가가 상관없는 일이야, 민간업자가 한 일이야 라는 발뺌을 하죠. 그게 어떤 일을 만들어내느냐, 바로 정대협의 발족을 만들어냅니다. 야, 진실을 부정해? 역사의 사건을 부정해?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정대협이 딱 그렇게 만들어져서 운동을 시작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피해자가 내가 살아있는데 기마순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과정이에요? 그냥 기막순간이니까 용기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죠. 그죠? 우연히 어느 날 작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았던 역사가 이런 김학순 할머니가 신고를 하게 이뤄졌고, 김학순 할머니 신고는 어떤 역할을 만들었냐면 240명의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죠. 그건 북으로 넘어갑니다. 북에 217명의 피해자에게 용기를 줘요. 뭐를 타고요? 바람을 타고요? 바람을 타고 북으로 넘어갔을까요? 아니죠.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연대가 희망이다. 연대가 희망을 만든다. 남북이 지속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연대해왔던 그 운동 속에 위안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싸움이 시작된 이가 바로 북의 피해자들이, 나도 피해자야, 나도 피해자, 박영심 할머니도 나도 피해를 입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측에 240명, 북에 219명 피해자가 공개되고 아시아들까지도 연계돼서 이런 활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립일이에요. 8월 15일 전날이어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립일이 아니고요. 김학순 할머니가 용기 있게 신고했던, 기자회견했던 8월 14일 이날은 우리 세계를 변화하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립일로 8월 14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계기가 어떻게 왔어요? 그냥 우연히 왔나요? 그냥 우연히 왔어요? 아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희망은 우연히 찾아오는 기적이 아니더라. 네. 희망은 우연히 찾아오는 기적. 희망은 우연히 찾아오는 기적이 아니더라. 네. 희망은 우연히 찾아오는 기적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서, 적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같은 뜻을 가진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북이 연대하게 만들었고 아시아가 연대하게 만들었고 기적을 만들어 보죠. 그것은 곧 정부를 변하게 만들 1993년 3월 13일 피해자 지원법이 진행됐어요. 이거 모르셨죠? 그죠? 이미 이때부터 피해자들에게 정부는 매월 15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93년도에. 그리고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50만 원으로, 70만 원으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했어요. 연구임대 주택 입주권 우선을 줬고요. 뿐만 아니라 일시금으로 4,3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바로 우리가. 피해자들과 우리가 만든 겁니다. 피해자에게 돈이 한 푼도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수요시위를 시작해서 1992년 1월 8일부터 조금 더 적극적인 행위를 시작하는 겁니다.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동원하기 시작한 건데요. 자, 한번 보시래요. 92년도 초에 수요시위. 우리 김봉동 할머니의 표현했다면 청바지 입고 홀몸이 한 이쁜 아가씨. 끊어보시면 피켓에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지나가는 시민들이, 저도 등골이 간질간질했어요. 저도 이렇게 써있어서 메가폰을 잡고 일본 정부는 사자를 외치고 있는데도 등골이 간질간질한 저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래요. 그 여자들이래요. 숨을 떠버립니다. 당연히 카메라가 찍지 못하게,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피켓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할머니는 포기했을까요? 정말이에요. 안 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의 포기하지 않았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맛보고 있는 역사다. 희망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덕경 할머니 있어요. 강덕경 할머니는 14살에 진주 중앙초등학교에서 근로정신대로 착준됩니다. 반장하고 강덕경이.
그런데 공장에서 공부는커녕 어마어마한 비행기 부속품 만드는 쇠를 깎는 일을 노동을 시켜요. 잠은 조금 재웠고 그리고 주먹밥 3개. 그래서 도망을 시도를 합니다. 붙잡혀서 매를 시큼하고 또 오래해요. 도망을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도망간다는 정보를 이미 걔는 파악하고 트럭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반장하고 감독형을 트럭에 태우고 미안수로 내려갑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이 여성의 시도는 또 다른 불행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해방 후에 이 여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4살부터 끌려갔기 때문에 담배를 폈어요. 제가 할머니에게 늘 부탁을 했어요. 할머니 담배 좀 끊읍시다. 우리 오래오래 운동을 담배 좀 끊읍시다. 여러분들에게도 한 말이긴 합니다. 오래오래 그날을 보고 살아야 되니까 할머니 우리 담배 끊읍시다. 그래서 했던 말이 있어요. 담배가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인데 이것조차 어떻게 끊냐.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인위적으로 끊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어요. 1995년 8월에 종합검진을 현대아산이 해줍니다. 모든 할머니들에 대해서 이미 폐암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응급차를 타고 수요시에 오셨어요. 그래도 수요시험으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보셔요. 피켓으로 얼굴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담배 92년도 모습. 92년 5월에 모습. 얼마나 등당을 외치는지 모릅니다. 97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신 직전까지도 할머니는 뭘 걱정했느냐. 일본 시민들이 지금 아시아의 성평화 국민 기금, 그 미로봉으로 임대된 해결을 만나. 내가 반대할 일본을 가야 되는데 내 여권이 지금 유효기간이 다 됐어. 그거 갖고 와, 갖고 와. 계속 그거 갖고 병원으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때 할머니에게 약속하죠. 제가. 할머니, 할머니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그 못 하신 거 제가 할게요.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가세요. 우리가 다 돌아가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눈물 흘러가면 쭉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떠나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부러 제 모습이었으니 보여드릴게요. 일본에 보내서 자, 포기하지 않았더니 뭐가 이루어집니까? 아스팔트가 평화가 되었습니다. 거친 아스팔트. 미안부는 두꺼운 여자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혐오의 거리가 평화로가 됐어요. 저는 평화로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30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만들었던 평화로는 행정적 구역의 평화로가 아니에요. 그로가 아닙니다.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다 평화로다. 이 사람들이 파리에 가서 에펠탑 앞에 있으면 그곳이 평화로고 일본의 도쿄 앞에서 그곳이 평화로고 부산의 서면에 촛불 집회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곳이 평화로고 우리가 사람이 채워지는 곳이 평화로다 라고 불러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12시만 되면 거기는 인종을 넘어서고 성별을 넘어서서 연령을 넘어섰어요. 그 일들이 누구로 이어서 만들어졌느냐? 함께 봅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피해자들에게 포기하지 않은 역사가 이 길을 만든 거죠. 그때부터 지원활동이 시작되고요. 지원활동 일부러 제가 검찰의 공격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피해자들에게 한 푼도 우리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기자회견도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 정대업이 얼마나 지속돼 이거는 그대로 할머니들이 현금으로 드리는 돈입니다. 92년도에 250만 원 모금하느라고 진짜 정신대 양말도 팔고요. 별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러나 그 모금된 것은 경상비 씨는 안 됐습니다. 저희 인건비도 여기 안 됐어요. 제가 이때 30만 원 인건비 받을 때였는데요. 이 모금에서는 15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1인당 모두 250만 원 그때까지 신고하셨던 분들에게 그리고 아시아 여성 국민기금 한다라고 해서 모금을 또 열심히 해서 정부동과 함께해서 우리가 모금한 게 1인당 한 750만 원 정도 그래서 더 못해서 4,300만 원 그리고 2015년 한일합의 때 화해치유재단을 세워서 1억씩 준대 그 거부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거기에 우리 할머니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1억씩 모금을 해서 드립니다. 모금을 하느라고 진짜 엄하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활동을 거쳐서 피해자들이 안정감 있게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재정적인 궁핍함을 극복하고 뭐 생활에 자 여러분 빵이 없는데 장미가 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빵과 장미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운동에서 편하게 그거 했어요. 빵은
법으로 그리고 민간 지원으로 장미는 우리의 운동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부의 인권 외교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운동이 녹여져 있는 거죠. 지역사회가 공동체 이름으로 드디어 피해자들을 함께 해서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해남에 일본군 이양과 한군이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고요. 이렇게 해남나비, 부산납, 부산지역 시민 모임, 경남 마창진, 또 남해 등등 피해자가 있는 곳이면 그 할머니와 함께하는 모임들이 만들어져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운동이 시작돼요. 근데 그것은 군대만 머물지 않습니다. 세계 각지에 우리 동포사회가 있어요. 굉장히 인권 외교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것도 여전히 우연이요. 그분들이 알아서 뉴스를 보고 아니요.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피해자가 있습니다. 우리 김복동 할머니가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김복동 할머니가 날아가지 않으면 우리 운동이 정대협이 함께 날아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운동이 싹트지가 그게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가 태풍량을 그냥 날아가지 않아요. 누군가 그 실을 가지고 그 애벌레를 가지고 그곳을 건너가서 그곳에 날개를 날개짓을 할 수 있게 만들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 우연히 오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까지 김복동 할머니 안 가시는 곳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뭐냐. 유엔에서 공고가 만들어지고요. 2007년부터는 이제 미국의 책임으로 우리가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미 연합군의 책임. 미국 의회에서 결의가 채택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끈끈이 미국이 반대하는 것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돼요. 미국은 일본군 위안군 제게 방해하지 말라. 약간 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92년부터는 남북 연대 운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이 운동을 통해서 따라오면 통일의 길도 열린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니까 북에도 단체가 만들어져요. 북에도 단체가 만들어져서 93년도에는 조대위가 만들어집니다. 조선 일본군 선거회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 이 조직과 함께 30년 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느 누구도 남북이 메시지를 내지 못할 때 이 위안부 문제 가지고는 함께 만났어요. 그게 그동안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일본에서 또 때로는 이건 자랑을 좀 해야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우리 장수월 할머니고요. 북에서 오신 여기 김복동 할머니고요. 단발명가 윤미향 간사고요. 이게 누구게요? 북에 오는 분 누굴까요? 지금 외무상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저렇게 저때 통역관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외무상이 되었고요. 우리 무필기 할머니가 또 독일까지 가서 남북 함께 피해자를 만나서 회의를 하고요. 유엔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지난 30년 아니구나 박근혜 정부 이전까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이 전부도 한 목소리를 냈던 그런 활동이었어요.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둘이 싸워도 위안부 문제만큼은 유엔에서 혹은 또 다른 곳에서 연대 목소리를 냈던 것이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2004년 서울에서 우리 길어덕 할머니와 북의 이상옥 할머니가 함께 만나는 모습은 너무나 감동이었고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언제나 내가 평양 그 보통강 주변에서 놀던 그곳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길어덕 할머니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아시아연대 회의 속에서 이분은 북의 아까 그 우리 박영신 할머니랑 인터뷰했던 분 손철수 서기장 조대위에 그리고 남쪽의 정대협의 생명자복지연장 두 분이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성명을 남북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이거 굉장히 이미 통일을 했을 때 이때는 2000년 도쿄에서 일본군 선무의 전범국제 법정이 열렸는데 남북이 하나로 기소장을 만들고 공동 기소단을 만듭니다. 각국 피해국이 다 한 나라마다 기소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남북이 같이 공동 기소장을 만들고 공동 기소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던 이미 통일이었던 그런 시대였고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나 토론을 통해서도 91년부터 꾸준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고 평양에 가서 지금 우리 대표단이 북의 피해자들을 만나는 모습이에요. 이건 2002년도인데요. 제가 직접 평양을 갔던 그 토론회인데 조대희가 직접 주최했던 토론회예요. 여기에 남측, 북측 그리고 해외, 재미, 같이 남북 해외가 남북 해외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도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는 함께 만나는 걸 정부가 막지는 못했어요. 지금 같은 정부 없습니다. 윤석열 같은 뭐도 하는 정부가 없어요. 보수 정부도 계속 남북은 만나는 것을 이런 인권의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계속 만나게 했어요. 그러니 지금 다시 새로 잡아야 되는 우리 과제가 지금 있는 거죠. 김호동 할머니가 저때 참여해서 할머니의 증언을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눈물바다가 됐었습니다. 북측에서 오신 분들도.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19년 3월 1일 언제입니까? 3.1절 100주년. 그때 우리가 북에다 그런 제안을 했어요. 자, 3.1 100주년 우리가 만천하에 구하자. 우리가 100년 전 3.1절을 만천하에 우리는 자주독립국임을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국제사회에 요구하자 라고 해서 워싱턴 포스트지에 광고를 게재합니다. 남북협의회. 이걸 준비하는데 어마하게 긴 세월이 지나서 문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아시죠? 왜냐하면 언어 하나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보시면 제일 조선학교 문제까지 시민들 지배까지 위안부 문제 총체적인 내용을 남북 해외 여성들의 공동 성명서에 담아서 광고로 게재하는 역사를 2019년에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우리 김복동 할머니의 또 한 번 영웅적인 활동이 나타납니다. 2012년 3월 8일 할머니는 알게 됐어요. 세계를 다니면서 아 우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 전쟁에서 우리처럼 성폭력 피해 있는 여성들이 있구나. 그 아이들은 여전히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날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배상을 하면 김호동 할머니 똑같이 그 배상금 전액을 나처럼 우리처럼 전쟁 중에 성폭력 피해 있는 여성들에 의해서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김호동 할머니가 정대협에 기부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검찰은 뭐라고 윤미향을 제명을 준 사기입니다. 친애인 김호동 할머니를 이용해서 강제로 정대협 정의연 김복병님에게 기부하게 했다. 그게 준사기 범죄입니다. 물론 1심에서 무죄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미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나는 배상을 받으면 그 전액을 이런 여성들에서 기부할 거야. 제일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낼 거야. 할머니는 사실은 김복동 할머니가 먼저 2008년경에 제일 조선학교를 찾아가요. 그리고 고교 무상화 반대 목소리를 일본 참여 의장에게 전달하고 굉장히 적극적 운동을 했어요. 그런 할머니를 그냥 친애 할머니가 되어서 유미양이라는 여자에게 끌려다닌 사람으로 치부해버린 것, 그게 검찰 기소의 본질이었습니다. 얼마나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여성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여성인권 피해자에 대한 하등의 존중감도 없는 활동가를 무슨 피해자를 들추어서 윤미향이 돈을 먹은 것도 아니고 조직에게 기부하게 했다. 그걸 언론에는 윤미향이 먹은 것은 다고 보도하죠. 그죠? 여러분도 다가 윤미향이 먹은 줄 알았죠?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선언이 정대협이 나비 기금을 만들었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여성들이 다 나비를 들고 있는 거예요. 콩고에서 우간다에서 나이지리아에서 포석에서 이라크 야지디급 여성이 심지어는 팔레스타인 무력 분쟁 속에서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서 선고 피해를 입은 저 여성에게까지 나비 기금, 김복동 김호동의 이름이 저는 사실은 김복동 할머니가 먼저 2008년경에 제일 조선학교를 찾아가요. 그리고 고교 무상화 반대 목소리를 일본 참여 의장에게 전달하고 굉장히 적극적 운동을 했어요. 그런 할머니를 그냥 친애 할머니가 되어서 유미양이라는 여자에게 끌려다닌 사람으로 치부해버린 것, 그게 검찰 기소의 본질이었습니다. 얼마나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여성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여성인권 피해자에 대한 하등의 존중감도 없는 활동가를 무슨 피해자를 들추어서 유미양이 돈을 먹은 것도 아니고 조직에게 기부하게 했다. 그걸 언론에는 유미양이 먹은 것은 다 보도하죠. 그죠? 여러분도 다가 윤미향이 먹는 줄 알았죠?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선언이 정대협이 나비 기금을 만들었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여성들이 다 나비를 들고 있는 거예요.
콩고에서 우간다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코소보에서 이라크 야지디급 여성이 심지어는 팔레스타인 무력 분쟁 속에서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서 선고 피해를 입은 저 여성에게까지 나비 기금, 김복동 기노독의 이름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보다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트남. 김복동 할머니가 사제의 눈이 한국 군인들에게 우리와 같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 한국 군민으로서 여러분에게 사죄 드립니다. 이거 누가 드려야 될 사죄예요? 정부가 해야 될 사죄죠. 그죠? 정부가 해야 될 사죄를, 정부가 사죄를 안 하고 이 피해자들을 지금도 여전히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를 합니다. 아는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럼 정부도 해야 되겠지만 부산의 촛불행동이 베트남 참전 몇 주년 되었다. 혹은 그걸 넘어서라도 베트남 사람들에게, 베트남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베트남에서 한국 군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에게 사죄 메시지를 내는 우리들의 행동,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경 2014년부터 그 일을 해왔습니다. 해와서 민간인학살 피해 유가족들에게 자전거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올해 7월에 다시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대협 대표를 하다가 지금 국회에 이거 하러 갔는데, 사죄 받으러 내려갔는데, 사죄하게 하려고 갔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올해 봄부터 지금 베트남 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나비기금 요즘 저걸 못하고 있어서 제가 장학금을 지원하러 봄에도 지금 7월에는 두 번째로 갑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기로노 할머니가 멋진 작동을 했어요. 평택을 갔어요. 미국 기지촌 여성들, 이분들 미국 기지촌 여성들입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거 없잖아. 너희들께서 크게 살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였다면 너희들이 그 피해를 입었겠어? 국가가 잘못했으면 지금부터 국가를 향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해. 우리 역사를 부끄럽다고 숨기고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 내가 살아보니. 그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여기 여성들이 와서, 그래도 이분들은 벗었잖아요. 그죠? 요렇게 되고, 이분들 민주주의 분들이에요. 수요시에서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쓰거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얼굴을 다 벗고, 직접 본인들의 역사를 연극으로, 영화로, 뮤지컬로 합니다. 그런 역사를 만드신 분들이 피해자의 연대였다는 거. 우리가 지침주고 있는 사이에 그런 피해자의 연대가 만들어집니다. 김복동의 나이에는, 김복동의 나이는 제1조선학교를 찾아갑니다. 일본 오사카 도쿄 제1조선학교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도 조국이 있어.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오사카에 가서 도쿄에 가서 그 얘기를 해야지. 너희들에게도 조국이 있어. 조국이 없는 게 아니야. 이 할미가 너희들을 지원할게. 일본이 차별한다고 서러워하지 말라. 까짓거 통일되면 우리 저거 다 와버리지 뭐. 저기 비무장지대에 집 쫙 지어가지고 제일동포들 다 그쪽으로 오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일동포들을 웃겨주십니다. 그 차별이 성공한 지역에서 그 지역에 할머니가 직접 가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그래서 김복동의 희망이 만들어져서 2018년부터 제일조선고등학교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조선대학교 아이들에게 한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는 그 할머니들의 뜻을 이어서 2012년 5월로 서울 마포에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을 건립하는데요. 이 과정에도 또 상처가 할머니들에게 주어집니다. 원래는 마포가 아니라 서대문의 독립공원의 부지였어요. 근데 그곳에 세우려고 했더니 기자회견을 합니다. 광복회가. 순국선열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일본에게 우승거리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래서 기노독 할머니가 일본 우익들에게 썼던 이야기를 우리 한국에, 그것도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에게서 들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대성통곡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도 세워졌지만 그 첫 번째 첫차 수요 시위가 되는 2011년 12월 14일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라고 세워진 평화비가 지금 굉장히 아픈 모습으로 되어 있죠. 이런 활동 끝에 세계가 피해자를 명목으로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에요. 국경 없는 기자회와 AFP 통신이 김복동 할머니를 이와 같은 세계적인 백인의 영웅과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운 세계 백인의 영웅의 김복동 할머니를 선정해서 책자에 실습니다. 그리고 세계 배포합니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예전에 같은 박수를 듣고 있었는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방관을 좀 하고 있었더니 정부가 아주 그냥 적극적인 행위를 딱 한 번 한 것이 이런 행위를 해버립니다. 사실은 피해자들이 저 역사를 만들어내기까지 우리 정부가 뭐 하고 있었느냐 뒤친 적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다가 살짝 숨어서 정대협이 뭐하지? 미국에 가서 미국 정부를 만나죠. 그럼 그 2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미 국무부 사람을 만나서 쟤네가 와서 뭐라고 그래. 유엔을 가죠. 그럼 우리가 북의 국가 만나서 뭔 얘기를 하다 감시하고 일본을 가도 공안이 나타나서 사찰하고 막 뒷짐만 치고 내가 적극적인 방해행위를 했죠. 근데 가장 적극적인 행위를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 김복동 할머니 이랬더만 아니 딱 여자라고 해서 여자가 대통령 돼서 좀 잘할 줄 알고 문제 해결하라 해결하라 했더니 차라리 가만히 있지 왜 나서서 이런 일을 만드느냐 했던 것이 바로 2015 한일합의였죠. 한번 보셔요. 2015 한일합의에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이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제기하지 않겠다. 소녀상 철거 위해 노력하겠다. 이게 한국 정부가 약속한 거예요. 아베 합의 이후에 바른 곳이에요.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를 말하지 않겠다. 내 입으로 털던 만큼도 사죄할 생각이 없다.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비난 중상이다. 여성을 강제 멸해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게 2015 한일합의 이후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게 지금 3월 16일에 나타난 거예요. 사주도 비슷해요. 기시바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 인식에 관한, 그동안의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지금 제가 앞에 부정당하는 역사 계속 얘기했죠. 지금 일본 정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가장 최근에 아베가 얘기했던 위안부 문제는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라고 했던 말. 그거는 내각 결의로 채택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즉 내각 결의로 채택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똑같은 게 봅니다. 2015 한일합의 이후에 이거는 2015 한일합의 이후에 이게 똑같은 증상입니다. 가장 먼저 빼도 박도 못하게 미국이 환영을 하고 딱 모습하기 시작합니다. 2015 한일합의는 미군에게 군사적 개입의 문을 열어줬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가장 첫 번째 논평입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미 국무부에서 2015 한일합의는 한미일 3국의 동맹을 강화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이게 미국 정부 입장이에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적극 환영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3월 16일 이후 보세요. 국민은 참담해서 길거리로 터져나와서 절규하고 있는데 대승적 결단입니다. 강자와 약자 간의 문제가 아닌데 박진희 얘기한 겁니다. 피해자를 약자로 누가 무슨 강자의 위치에 가해자를 둡니까? 그죠? 그리고 미 바이든이 밤중에 미국에서는 밤중인데 성명을 발표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왜? 또 역사가 그대로 답을 알려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왜? 또 역사가 그대로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1945년 8월 15일로 가보셔요. 이 사람은 누구냐? 기시다.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다. 기시 노부스케. 기시다입니다.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이 사람은 A급 정범이에요. 처벌돼야지 당연히 미군은 당연히 처벌했어야죠. 그런데 이 기시 노부스케를 처벌하지 않고 무력으로 일본의 양식 있는 세력들을 진압한 미국이 이 사람을 총리를 시킵니다. A급 전범이 총리가 돼요. 자, 나치의 후예가, 나치의 동료가 독일의 총리가 됐다면 오늘의 유럽사회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바로 그런 일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정반대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이런 일을 만들어요. 기시다가 총리가 돼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아래? 미국의 도움 아래.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의 입장에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60년에 신밀 안보 조약에 서명했다가 78년 11월에 다시 미국 가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제정하려고 하다가 총리진 물러나 일본 국민들의 반감을 사서. 그런데 그걸 누가 완성하느냐? 바로 아베가 완성합니다. 그게 왜 썼는지. 2015년 4월 27일에 아베 총리는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개정하고요. 드디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일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박근혜가 2015년 3월에 말해도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는 영원히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미 국무부가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은 역사를 들춰, 과거 역사를 들춰내서 같은 민족이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쉽다. 하지만 우방의 신뢰를 잃어버린 걸 회복하는 건 어렵다. 이거 박근혜 추종자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원이 그런 내전 난소를 해요. 그렇잖아요. 어? 대통령이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에 대해서 3.1절 메시지를 발언을 했는데 그런 압박을 그런데 박근혜가 달라집니다. 바로 6월에 이번에 윤석열도 워싱턴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했죠. 일본을 갈 때 요미우리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죠? 희한해요. 그들은 한국 국민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오로지 미국 국민과 미국 정부 혹은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가 봐. 이때도 워싱턴포스트하고 6월에 인터뷰를 해서 박근혜가 이제 미얀마 한일합의가 막바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포스트가 뭔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기관지 같은. 근데 그리고 12월 28일 한일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보시면요. 보세요. 일본에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꿈을 꾸는지. 아베가 사실은 기초를 다 닦아놨고 지금 기시다는 날개를 펼쳐서 다시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면에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제가 직접 받은 유인물이 됩니다. 윤미향 앞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육자 육자 거꾸로 된 것, 아시죠?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몰랐는데 우리 실무자들을 알려주더라고. 이게 그런 거라고. 근데 그걸 열어보면 안에 막 음란 유인물이 있고요. 협박은 그겁니다. 윤미향, 네가 만약에 이 위안부만 그만두지 않으면 이것을 네 이름으로 세계에 다 보낼 것이다. 그게 저에게 협박이라고 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태극 위에 여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 여자가 변을 누는 모습, 이것을 그림으로 보내서 저한테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 걸 보낼 때는 머들머리는 가루가 느껴집니다. 장갑을 끼고 그걸 벗겨야 돼요. 혹시나 그게 도구물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소녀상을 무릎을 꿇게 만들어서, 이거 무릎을 꿇는 소녀상을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이런 모습을 사무실에 보내기도 하고요. 또 일본만 그런 게 아니다. 윤미향 정기혁 대표, 이분은 정신대 문제를 제일 앞장서하고 있잖아요. 여러 종목 전망 봤을 때 도저히 위안소를 위해 쓴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지식을 알기 위해서 유인물을 배포해서 합니다. 이 유인물 저는 공안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정원 이 유인물이 국정원이 만든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왔어요. 이 소개는요, 우리 이사 중에 한 분이 대학 다닐 때, 대학도 80년대 다닐 때 화염병을 제조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거 누가 알아요? 공학기관 아니 몰라요.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윤미향은 간첩이다, 종북주의다라고 하는 증거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이석기 전 의원, 여기에 윤미향 남편 김상석, 여기는 직선이에요. 아, 여기가 김상석이구나. 소두배니까? 김상석. 여기 직선이에요. 뭔가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죠. 여기 윤미향 낙클입니다. 여기도 직선이에요. 부부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여기는 점선. 윤미향이 정대분통하는 것을 마치 내란모에 뭔가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이 안에 실체예요. 그리고 엄마 부대 봉사대가 우리 사무실에 와서 앞에 와서 대모하는 겁니다. 이제 어르신들 아베 사과를 받고 마음 편히 사세요. 이게 한국에서 우익들의 행태였어요. 그런데 그게 누가 시킨 겁니까? 이건 일본의 우익들의 대모예요. 피켓의 윤미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그 일본 집회에서 방해받는 것이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살짝 찍은 거예요. 일본 공항에 들어갈 때 공항에서 체포돼서
작은 공간에 들어가서 한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을 때 저것도 확인을 하니 한국 공안이 윤미향한다 박스 벗겨라 하는 이야기를 두 번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국정원, 전직 국정원 해외공작관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2015 한일합의 이후에 동학부대랑 법의연합이 왜 수요시에 와서 그렇게 정경을 공격하는 대모를 했는가 했더니 청와대 행정관이 돈을 줬다. 그래서 정대가스 대모를 하라. 이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일본 대선 앞에 대모를 했어요.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할아버지들의 삶에 이게 분열이 생긴 겁니다. 파괴가. 분명히 이분들은 아베에 대해서 분노하는 대모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버이연합을 시킨 거는 정경을 공격하래. 와가지고 소녀상 옆에서 아베노 하고 욕을 하게 됐다가 정경, 한쪽은 아베노 하고 한쪽은 정경 하고 이런 분열된 모습들을 제가 잊혀지지가 않고요. 아, 저는 이 사람이 역시 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와서 그 저를 촬영을 했던 사람도 이건 촬영이 아니에요. 카메라에 언론사니 이런 거 마크도 안 있고요. 이렇게 저를 정면에서 제가 여기 앞에서 제가 딱 찍은 거 정면으로 이러고 있다가 제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있죠. 저게 무서워서 제가 위협을 느껴서 그 어느새 여기 와서 제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우리 간사들에게 저 사람 자꾸 수요실을 안 찍고 나를 지금 겨누고 있다. 그랬더니 대표님 본국버스 좀 앉아서 쉬세요. 봉고버스에 딱 앉았는데 봉고버스를 가면 여름이니까 문을 이렇게 열어놓기도 하고 또 가을에도 이렇게 일부러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문 열린 틈 사이로 저를 또 찍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계속 왔어요. 이때는 겨울이면 봄에도 왔고 여러 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가서 명함을 가려도 명함 주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당당하게 앞에 있어요. 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뒤에서 사찰했다면 이제 앞에서 대놓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대사관 앞에 국기라고 없던 대사관 앞에 나라의 상징을 한 국기가 나타납니다. 지금은 더 심합니다. 일장기가 여러 일장기가 보내고 있는 대사관 앞에 그러니까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요. 이거 미국에 있는 소녀상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건 지금 여기는 제가 공안이라고 생각하고 찍었습니다. 저하고 히로시마에서 히로시마 분들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얘기를 듣고 있어요. 신문은 한 장도 안 넘어갑니다. 신문을 펴고 있는데 한 장도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미동도 않고 전화기만 딱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찍었고 여기는 이분이 공안입니다. 학교까지 했어요. 기노노 칼미냐고 김복동하고 제가 이때 마주 있는데 여기 사이로 저를 찍고 있는데 그거를 찍고 있는 것을 저희 함께 동행 있는 사람이 촬영을 했는데 이때 우리 대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김복동 할머니가 걱정을 했어요. 제가 저 한 분씩 피해야 될까 봐. 저때도 제일 조선한 아이들을 만나고 등등 했는데 야 대포야 나도 이렇게 하면서 저 총명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데 그 국가보안법 때문에 괜찮을까? 우리 한번 또 가시죠. 국가보안법 있는 것도 가시고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저 총명 만났다고 만약에 국가보안법이 할머니를 체포하면 그날도 국가보안법은 폐쇄되는 날입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국가보안법을 감옥에 가둬보세요. 세 개가 날린다고 국가보안법 이런 거구나 소문을 내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할머니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가 농담을 했던 시간이었는데 그게 찍혔고 제가 전직 그 하얀만공 피해자였던 분에게 확인을 했을 때 저분이 우리를 계속 사찰하다가 사찰을 실패했대요. 우리를 놓쳤대요. 그들의 단톡방에 놓쳤다라고 글이 올라왔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접선했습니다. 다시. 그리고 사진 올리고 나중에 회식을 했답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 운동 속에서 진행을 했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2015 한일합의의 주역이었던 국정원 안에 있던 TF팀이 다 승진을 합니다. 언제요?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지금 더 승진했습니다. 그럼 뭘 위해요? 개혁하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즘 국가방법 사건 계속 나고 있죠. 네. 그 지난번에 21대 국회에서 국정원법을 개정했어요. 공안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거. 다 우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진짜 간첩이세요. 요즘은 9시 뉴스에서 1월 1일에 북에서 무언 신년사 발표했는지 다 나와요. 그죠? 핵무기가 성능이 어떻고 다 나옵니다. 김이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신문을 어떤 신문을 그쪽 분들에게 물 줘도 그것도 군기밀이고요. 국가기밀문서이고요. 등등 국가보험비라는 코에 가면 코보이 귀에 가면 귀걸이 이런 형태인데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개혁하지 않으면 이들은 그냥 권력일 뿐이에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이들은 계속 과거에 그런 모의를 범죄를 꾸며도 또 다시 승진하고 승진하는 일. 이게 지금 그 MBC 피드 수집에 나왔던 얘기예요. 제가 오사카 근무를 나가기 전이었는데 그 여자 가는 거 속옷까지 벗겨 말을 속옷까지 했지 빤스라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대통령이 3.1절 메시지를 우리가 잘못해서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일자리를 개시했다라고 하는 게 저 목사의 언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바로 일어나느냐. 소녀상의 머리에 세상치로 가해가는 일들이 대통령이 3.1절 메시지를 우리가 잘못해서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일자리를 개시했다라고 하는 게 저 목사의 언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바로 일어나느냐. 소녀상의 머리에 세상치로 가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이건 가장 최근 일입니다. 올해 3월 8일. 김장생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해 3월 8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소녀상의 모습이에요. 얼굴에 폐혈을 가합니다. 강제 동원 제3자 권제 방식 이후에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독일의 카셀 대학에 있는 소녀상은 철거되어 버렸어요. 새벽에 어느덧 3월 8일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역사를 부정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역사를 은폐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역사에서 지금 쭉 지난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왜를 거꾸로 뒤집으면 되는 거죠. 그것이 그 왜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걸림돌이구나. 역사 자체가 걸림돌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이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그것을 부정하게 하고 있는 그 왜를 거꾸로 해결의 방법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역시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것, 연대하는 것, 싸우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녀상의 빈 의자는 어떤 의미예요? 부산의 소녀상에 있는 빈 의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응? 연대. 빈 의자에 제가 앉은 자리예요, 이사님. 이제는. 피해자들이 돌아가신 자리예요. 김복동이 제가 앞에 얘기했죠. 저서 문득 같이 갔더니 아직 해결하면서 다시 돌아왔다. 누구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앉을 자리입니다. 김복동이 앉았던 자리는 윤미향이 앉을 자리고 우리가 앉을 자리다. 윤석열이 앉을 자리는 아니야. 윤석열은 거기서 내려오게 된다. 이게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경험을 한번 했어요. 우리는. 그 뜨거운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자 그동안 역사에서 해방이기 역사에서 국가와 국가가 협약을 맺은 것 수포로 돌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여러분. 전율이에요, 이거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물론. 촛불이 만든 거예요. 촛불이 뭘 만들었느냐? 아까 2015 한이라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성노예라고 부르는 것도 비방중상이다. 선의상을 철거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잖아, 윤병세가. 그런데 촛불로 거꾸로 뒤집었어요. 어떻게 그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라고 윤병세가 선언했던 것을 대통령의 목소리로 해결이 될 수 없다. 자, 혹자 얘기할 수 있고 문재인의 얘기지 정부 얘기 아닐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2018년 1월 9일에 2015 한일합의는 위안부 문제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이날 모든 노력을 다 그리고 화해 치유 재단을 해산합니다. 헌법재판소도 2019년 12월 27일에 2015 한일합의는 법적 구소영역이 있는 조약이 아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적 조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2019년 6월 17일 화해 치유 재단도 완전히 해산됩니다. 법적으로 2015 한일합의는 아무리 윤석열이 살았다라고 하지만 뭡니까? 함께 2015 한일합의는 무효화되었다. 2015
2015 합의하기는 유효화되었다. 누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얘기 계속해야 2015 합의라면 파기되었어요. 이미 파기되었어요. 이거 보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 정부가 했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거꾸로 파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우리의 목소리로 2015 합의라면 무효화되었다. 2015 합의라면 이미 파기되었다. 화해 지원 재난도 파산되었다. 따라서 뭐가 남았습니까? 지금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서 받은 돈 104억 원을 그 국고에서 별도로 여성부의 양성평등기금에 일본 정부에게 돌려줄 돈으로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 돌려줘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완전 깨끗하게 됩니다. 여성부가 갖고 있는 2015 한일합의에 일본 정부에게서 받은 돈 10억엔 그거 돌려줘라.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거는 절대로 우리 정부가 쓰면 안 된다. 이게 바로 2015 한일합의를 이제 정부가 했던 조치, 국민이 목소리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조치,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만들 수 있다. 왜? 왜 우리는 이거 못해요? 왜 독일 총리가 희생자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기시다가 피해자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불쾌하는 거 못합니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죠? 기시다가 만양의 동산에 와서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해서 그 할머니들 묘역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또 총리가 되면 독일처럼 다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사죄 메시지를 전하고 정치를 시작하게 하는 것, 왜 우리 못합니까? 그죠? 지금 평화로가 다시 혐오와 폭력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50명도 참석 못하고 있어요, 수요시에. 다들 지난 3년 이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윤미향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 운동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통제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나는 그곳에 나가는 걸 꺼려하고 있어요. 왜? 윤미향을 구속하라. 미안은 진짜 미안은 아무도 없다. 김학순도 가짜다. 김복동도 가짜다. 김원욱도 가짜다. 그걸 엄마부대 군사대 등 그 보수단체들이 연합뉴스 앞에서 진을 지고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수요시 바로 앞에까지 와서 공격을 합니다. 수녀님들이 주관을 했는데 수녀님들한테 당해서 온갖 욕설을 다 퍼부어요. 다시 그 아스팔트가 되었습니다. 혐오와 폭력이 넘치는 아스팔트를 다시 평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통일로, 인권 회복으로, 굴욕 역사를 자주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역할들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가. 임진각에는 쌍둥이 소녀상이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에 갈 소녀상입니다. 김원옥은 지금 병이 들어 누워 계시고, 그리고 고향이 북이었던 우리 박순희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갈 수가 없어요. 이제 통일이 되면 그 길도 활짝 열려 미양부 할머니들이 마음대로 고향을 오갈 수 있는 그런 곳, 그것도 역시 일본 분양의 가족들이다라는 것. 다시 우리가 통일을 꿈꿀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우리나라가 세월이나 하얗게 저는 한 발자도 선택을 몰라서 북한 통일에 대해서 정쟁 없는 날 다시는 우리들 같은 이런 비극이 안 생기도록 정쟁 없는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목적대로는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바라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죠? 김복동이 여기에 다시 살아왔다고. 할머니가 꿈꾸셨던 것, 자주 외교를 실현하는 것, 일본군 위안 문제를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부정당하는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원상회복시키는 것, 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분단을 넘어서 통일로, 평화로, 그리고 고향으로 마음대로 편하게 갈 수 있는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내가 김복동이다. 내가 김복동이다. 내가 김복동이다. 그죠? 이제 비로소 저는 할머니가 안심하고 다시 저 저승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도 없고 편안하게 저승 문턱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저승 가서 편안하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도록 마지막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열정적인 방송을 했고, 다시 한번 유명 기자님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